안녕하세요. 저는 고스트헌터 윤시원입니다. 시원이 왔어요. 1층과 2층으로 돼 있고 폴터가이스트 현상도 어느 정도 있었고 그래서 2층에다가 제가 CCTV를 설치를 할 거예요. 일단 그리고 1층으로 내려올 거예요. 올라가야 되나? 2층은 항상 느낌이 별로야. 어? 힘내봐, 힘내봐. 자, 이거예요. 켜놓고 갑니다. 모션 감지된 것만 녹화합니다. 녹화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2층을 전부 다 녹화하고 우리는 1층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 내가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반응을 안 하냐. 미쳤냐니. 아, 이제 호흡이 안 맞네요. 안쪽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쪽에 들어가면 고양이가 있을 수도 있어. 일단 고양이도 놀래지 않게 차분히 들어갈게요. 고양이가 놀리면 갑자기 공격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양! 고양이 없네요. 들어갈게요. 안쪽에 들어오니까 반응이 엄청나게 강하죠. 여기서 장난치 케이스가 아니야. 스케일 자체가 틀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여기 함부로 채워오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정말이에요. 얼마나 오래됐냐면은 110볼트 단자 보이세요? 돼지코? 굉장히 오래 묵은 덴데 전자기장 자체도 지금 미친 듯이 울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장담하건대 뭐야?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혹시 이 방에 말고 다른 분도 계시나요? 다른 쪽에? 형님들 일단 CCTV 있는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일단 가볼게요. 일단 고양이 새끼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 어인데? 그대로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서 확인을 해보자. 뭐지? 어디, 여기서 남는가? 어, 뭐 움직였어. 야, 나가서 확인하자. 아이씨. 뭐가 몇 개가 녹화가 된 거야? 뭐가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먼지가 존나 많네. 날짜는 보지 마. 날짜는 설정 안 했어. 모션 감지가 되는 건데 나 나오고 감지가 안 된 것 같은데? 뭐가 감지돼서 계속 녹화가 됐지? 소리가 잡혀서 그런가? 어? 뭐야? 어? 어. 야, 뭐 떨어졌어? 뭐 떨어졌어? 뭐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 왜 내가 올라가니까 떨어지냐? 카메라 앞에다가? 너무 카메라 앞이잖아. 내 CCTV를 부실라고 그랬나? 야, 너 내 장비 건대면 뒤져. 지금 CCTV 내가 여기다 놨었거든요, 정확하게. 여기? 현장 보여줄게. 설마 여기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있으면 똑똑히 들어. 저 전구만은 떨어뜨리지 마. EF 측정기하고 수능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근처 여기 항상 여기 우리 여기서 귀신 찍었잖아. 알아? 유튜브 있잖아 귀신 얼굴 딱 찍었잖아. 여기는 EF가 뜬다고. 여긴 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 그냥. 여기에도 있고 얘들은 천장이 있어요, 천장에. 모션 디렉터는 여기 사용했었어요. 그죠? 천장에서 잡히죠? 초점 나가죠? 스노우 초점이 나간 거야? 얘 초점 안 나갔어? 모션 디렉터가 얘네들은 천장에서 잡혔어요, 계속. 모션 디렉터도 여기서 잡히고.
CCTV는 계속 여기다 둬볼게요, 한번. 일단 뭐 한 개 떨어졌으니까 또 떨어지진 않겠지? 거기 들어갔어요. 계속 갑니다. 어? 뭐야? 누가 뭐 쳤어? 미쳤냐? 너 지금? 유리 쳤는 거 같은데? 누가 쿵 쳤어? 무서워. 소리? 뭐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모를 수도 있지 뭐. 날 자꾸 위협할 거야? 어, 입구 쪽에 있다. 문앞 입구. 입구. 영철이 할아버지 그거 알아요? 고스트박스에서 영철이라고 떴는데 이 할아버지 이름이 진짜 영철이야. 근데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여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여기 바깥쪽에서 돌아다니는 애가 있으니까 일단 플라즈마하고 연탄 세워놨어요. 연탄이란다. 초코파이 세워놨어요. 어, 플라즈마 온다. 플라즈마 온다. 플라즈마 불 들어오지. 돈다. 내 쪽으로 오는 건가? 내 쪽으로 도는 건가? 술 쪽. 고스박스도 한번 같이 돌려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희가 당신의 존함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을까요? 플라즈마. 예? 뭐라고요? 바로 왔어요. 여기 근처에 계세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혹시 저희가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말했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고. 말 똑바로 안 할래? 카메라 치워. 당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물? 야, 우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지. 당신은 우물에서 뭐하고 있죠? 샤워? 아, 예, 잘못 들어갔겠지. 이거 이런 개그코드로 가져갑시다. 우리 잘못 들었을 거야. 싸워. 어, 맞아. 싸워일 수도 있어. 누구랑 싸우고 계시는 거죠? 당신 여기 집주인입니까? 당신의 이야기가 저한테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통신보안? 재미없어. 쳐맞으려고. 죄송합니다. 어르신? 여기서 돌아가셨습니까? 여기? 여기에서 계속 계셨던 분이신 게 맞는 거죠? 그 우물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왜? 야, 이거 할아버지 목소리 아니에요? 영철 할아버지? 영철 할아버지 영철 보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없어졌어요. EVP 들어가서 해볼게요. D27에 녹음됩니다. 여기 거울에도 뭔가 하나가 딱 그 수노 찍히면은 얼굴이 찍히면서 입을 벌려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자, 3분 21초 녹음하고 거울 한번 수노 한번 대볼게요. 어, 야 진짜 거울이 뜨지? 입 벌려봐! 어, 봐봐, 입 벌리지? 아니 이게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진짜 존나 신기해요 이게. 깜빡깜빡거리는 게 입 벌린 거거든요. 네, 소리 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도망가고 있는 건데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게. 네, 거울에 봉인돼 있는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여기 거울 여기 창문 쪽에 얼굴 하나 있거든. 그치 여기 있지. 그치. 그니까 저기 비치는 창문 쪽이 얘 하나하고 그 다음에 창문 거울 위쪽에 하나 있어. 봐봐 저기서도 지금 비치지. 두 위 아래 위, 여기랑 저기 해가지고. 아 일단 나 CCTV 좀 회수하자. 얼마나 녹음 녹화가 됐는지 모르겠다. 일단 2층 CCTV는 회수했어요. 아 맞다 EVP부터 들어봅시다. D27에 녹음됩니다. 뭔가 하나가 딱 그 수면 찍히면은 얼굴이 찍히면서 입을 벌려요. 거울에.
보여줄게. 거울이 거울에서 자꾸 이상해 떠. 거울이네. 박스 한번 들어가서 켜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거울에 너 누구야? 너 누구야? 거울에 너. 형, 얘 대답 안 하잖아. 너야? 초점 나가는 것 봐. 너지? 너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지? 이놈이 또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무당이라고 한 것 같다고? 무당 이놈? 저 무당 아니에요. 전 고스터 헌터예요. 실례 좀, 할아버지 연세가 몇 세 별세하신지 제가 물어볼 수 있나요?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르신 다음에 또 올게요. 계속 되죠? 시원이 오늘 싫어요. 시원이는 오늘 싫어요. 아저씨 날개는 좋아해요.